자,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연 속에 있는 중요한 뭔가죠. 그래서 키스톤이었죠. 키스톤. 키스톤즈였나요? 키스톤즈 인 네이처. 자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Welcome to Student Science Show. 이 장소가 뭐를 하는 곳이라는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할 거다. 뭐, 우리가 뭐 토론할 거라 그랬어요. 그쵸? 중요한 어떤 주제. 그쵸? 그리고 뭐? 어떤 핵심 종. 그리고 우리들의 특별 손님은 뭐다? 전문가죠. 됐습니까? 뭐에 대한 전문가? 여기에 환경이 왔으니까 여기는 생태계죠. 됐습니까? 그래서, well, we will be discussing이죠. We will be discussing.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We will be discussing on important topic, keystone species, and our special guest is an expert on ecosystems and the environment.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대한 전문가 할때 expert on 이라는 오케이. 그 다음에 discuss는 토론하다, 토의하다 라는 뜻인데, 뭐뭐에 대하여 란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이 게스트의 이름 부르고 있죠. Dr. Walters, welcome. 월터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환영받았으니까 인사치레 해야 되겠죠. 뭐 여기 와서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니까 It's my pleasure. 나의 기쁨이다. 이러고 얘기하죠. It's my pleasure to be here. 그래서 이 녀석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이게 진주어고 얘가 가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기에 있는 것이 내 기쁨이다.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선 가주어 that이란 건 없습니다. 가주어 it이죠. 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뭐 주저리주저리 뭐 근황 토크를 한다든지 이러면 뭐 너무 뭐 길어지고 좀 되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하고 싶은 말, 바로 우리가 주제로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톤, 이제 이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키스톤 스피시즈가 뭔지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호스트, 이 진행자죠. 유재석 같은 역할하는 이런 사람이 닥터 월터스, Let's get right to the point 이러죠. 바로 우리가 주제로 들어갑시다. Let's get right to the point. What exactly is a keystone species 였죠. 맞습니까? Species 스펠링이 틀린 것 같네요. 뭐였더라? Species 아 맞네. 됐습니까? 그래서 핵심 종이 뭡니까? 정확하게 라는 말 넣으려고 exactly 넣었죠. 정확하게 핵심 종이 뭐예요?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핵심 종이 뭔지 설명하는 걸 읽고 핵심 종이 뭔지 우리가 딴 사람한테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 내용 파악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박사가 한번 설명했는데 잘못 알아들어갖고 또한번더 설명하게 만들죠. 됐습니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뭐야, 글쎄요, it is one species that has a huge. 자, 뭐 해석부터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종은 한 가지 종입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 말이죠. 누구한테? 생태계한테. 생태계는 생태계인데 어떤 생태계? 그 핵심 종이 살고 있는, 됐습니까? 핵심 종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한 가지 종이 바로 뭐다? 키스톤 스피시즈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a one species that has a huge effect였죠. on the ecosystem where it lives. 이렇게 가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도 되죠. 왜냐하면 이번에 인칭 대명사고 뭘 잡아왔기 때문에? a keystone species를 잡아왔기 때문에. A keystone species is one species that has a huge impact on the ecosystem where it lives.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여기도 이시고 여기도 이시인데 전부 다
Keystone Species 였습니다. Keystone Species는 본인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종이 Keystone Species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됐습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pecies 조심해야 될 게 S로 끝났다고 해도 이게 단수 명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안 된다 했죠. 그거 왜 안 해놨지 내가? 좀 이따 하지 뭐. 그 다음에 뭐뭐에 끼치는 영향할 때 effect on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it lives in the ecosystem 해야 되니까 얘가 선행사 ecosystem이 뒤에 들어올 때 무엇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를 선택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in이 들어있어. It lives in.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는 얘가 아니고 얘가 돼야 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고 여기다가 in 집어넣는 거 일도 아니죠. 시험 문제에서. 됐습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뭐 species 복수로 착각하지 마세요. have냐 has냐 라고 물었을 때 해즈를 선택하는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치사하게 나중에 바꿨다. 해즈도 조심하자. 해즈에서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have x 이렇게 표시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럴 때 이제 호스트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what do you mean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글쎄 이제 더 추가 설명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what do you mean이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추가 설명 요청하기라고 여러분 대화 파트에서 만나본 적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도 well have you ever noticed a keystone on a stone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비유적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키스톤의 원래 뜻은 쐐기돌이죠. 쐐기돌. 됐습니까? 그 쐐기돌은 아치에 사용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눈치챈 적 있나요? 뭐 본 적 있나요? 라고 해석해도 된다 했습니다. Have you ever noticed the keystone on a stone arch 였죠. 됐습니까? 실제 물건에 있는 쐐기돌을 보신 적 있어요? 쐐기돌이 있다는 점 눈치채신 적 있나요? 닥터 왈터스가 해석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작은 많은 돌 중에 그냥 작은 돌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쐐기돌 크지도 않습니다. 많은 돌들 중에서 아직 작은 돌 하나일 뿐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여기는 이런 뭔가 중요도가 낮아지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런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자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문법이 학교에서 설명했을 거야.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쐐기돌이 없다면 전체 아치가 뭐 할 텐데 무너질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무너집니다 라고 안 한 이유가 얘가 가정법 내가 옛날에 문법 설명할 때 가정법 할 때마다 텐데 점점점 했었던 그 기억 그거의 그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is only small stone. 이거 small은 선생님 잘 기억 안 나는데 맞나요? 뭐라고요? 뭐 small stone, 뭐 one, 뭐 상관없겠죠. It's only one stone. 단지 돌 하나이지만 뭐 중에서 아 여기 man이랑 비교해서 여기 생각하면 되겠네. 많은 것들 중 오직 하나의 작은 돌이지만 이런 얘기죠. man이 뒤에는 stones가 생겼다 했고요. But without it이었죠. Without it, the whole arch would fall. 됐습니까? 그래서 will이 아닌 이유가 우리가 가정법 과거할 때 조동사도 과거형 썼었죠. 그 다음에 이거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을 텐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If it were not for it이라 했죠. If it were not for it. 됐습니까? it은 가주어, 뭐야 이건 뭐 빈칭 주어입니다. 됐습니까? If it were not for the keystone 대신 왔고요. If it were not for the keyst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도치하는 것도 학교에서 설명했나요? 도치하는 거 했는지 아닌지 모르나요? 오케이.
도치 하는 거. 도치 하면 worried not for 이렇게 됩니다. worried not for. worried not for it. 뭐 하여튼 it이 계속 나오니까 좀 어감은 이상해서 without it이 뭐 잘 어울리긴 하네요. 자, 어쨌든 가정부 과거니까 would고요. 저 뒤에 보면 for 대신에 for라고 같은 뜻으로 c로 시작한 단어도 나오죠. 그쵸? 그게 뭐였어요? collapse였죠. collapse. 맞습니까? collapse, 무너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누군가가 make 해준다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make, 누구를 전체 아치를 뭐 하도록? 튼튼하게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습니까? 그것이 비록 작은 하나의 돌에 불구, 비록 그것이 작은 돌에 불구하지만, 이런 문장이었죠? 뜻이. 됐습니까? 그래서 더 키스톤이죠. 키스톤이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Even though죠. Even though it's only one small stone. 됐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오, 요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장의 뜻이 키스톤이, 됐습니까? 키스톤이 뭐 해준다? 전체 아치를 뭐 하도록 만들어준다?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는데 지금 여기가 사역동사로 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stay의 형태는 to stay라든지 staying 전부 다 안되고 뭐밖에 안된다? 요거밖에 안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n though 키스톤 대신 왔습니다. even though 키스톤 is only one small stone. Even though의 뜻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게 뭐였더라? Although가 있었죠. Although Keystone is only one small st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것도 좀 가지고 놀아봅시다. 그래서 stay도 형태 주의하라고 표시해주세요. stay 밖에 안 된다는 거 필기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to stay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taying 같은 형태도 안되고 또 stayed 같은 형태 전부 다 안되고 stay 밖에 안된다. 왜? mak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아이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월터스가 하는 말이 아 역시 고등부권은 조금 내용이 어디 속에서 생태계 속에서 아 똑같다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t's the same이죠. it's the same in an ecosystem.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it이 되면 that도 되겠죠. 됐습니까? that is the same in an ecosystem. 왜냐하면 이게 앞문장을 잡아온 녀석입니다. 앞문장을 잡아왔기 때문에 that is the same. 그러한 점은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가주어도 아니고 인칭 대명사니까 둘 다 가능하겠고요. 자, 비유적으로 했으니까 이걸 이제 비유로 바꾸면 잠깐만 비유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좀 할게. 그러니까 이게 키스톤 스피시즈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에코시스템이 된다고 했었죠. 뭐에 비유되는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키스톤 스피시즈 makes the whole ecosystem stay stro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키스톤 스피시즈가 비록 아주 보잘것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연결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뜻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한 종의 동물이 어떨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크기나 또는 숫자에서 가장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였죠. 그러나 그 녀석 없이는 이죠. 그 녀석 없이는
에코시스템이 뭐 할 텐데? 붕괴할 텐데. 됐습니까? 아까랑 되게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물론 단어는 비슷한 단어로 바꿨지만. 그래서 an animal might not be the biggest죠. An animal might not be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요거 해석은 어떻게 했냐? 어느 측면이나 덩치나 또는 머리 숫자 이런 뜻이라 했죠. 덩치나 또는 머리 숫자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큰 녀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without it. 그래서 an animal을 잡아와야 되니까 단수로 잡아와야지 복수로 잡아오면 안 되겠죠. Without the animal, the ecosystem would collapse. 그러니까 4라고 갔죠. APSE. 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알아야 되니까 제가 뭐 빠르게 한다고 해서 선생님 스펠링 모르겠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the animal 이 말이죠. 이 부분. If it were not for the animal, the ecosystem would. 그러니까 이게 at이고요. 이게 여기에 an animal 대신 왔는데 이게 그 keystone인 거죠. 그러니까 without keystone, the whole at would collapse 했듯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을 호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h, you mean that이겠죠. Sometimes one stone or one species can be especially importan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고 목적어죠. 그러니까 생략까지도 가능하죠. You mean sometimes one stone or one species can be especially important. 그래서 당신은 얘기하는 거군요. 가끔씩 한 개의 돌 또는 한 개의 종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 다 되겠죠. 됐습니까? 알고 있었죠? 많이 했으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exactly you are right 이 말이죠. Exactly you are right. 정확하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 여기까지 뭐가 끝났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났냐, what exactly is a keystone speci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났어. 됐습니까? 어떻진 않을 수 있지만 뭐 가장 숫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가장 뭐 애가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해 보이거나 아주 막 눈에 띄거나 뭐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s는 아닐지라도 얘들 없으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걸 보고 keystone species라 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뭐 얘가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들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종이 있다. 근데 걔들이 크게 뭐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숫자가 얼마 안 돼. 하지만 중요해. 얘들 없으면 전체가 무너져.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it is a new term이었죠.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다? Keystone species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질문을 꼭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건 Keystone species라는 거. Is Keystone species a new term? 그래서 Keystone species라는 핵심종이라는 그 용어가 새로 만들어진 용어인가요? Keystone species 됐으면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969년에 어떤 동물학자가 처음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actually 사실은 the term이었죠. 그 용어 keystone species는 was first used by Dr. Robert Payne. 분야가 뭐였습니까? zoology. 스펠링 이거 맞나? 맞나요? 오케이. professor 교수고요. 1969년에 그러니까 수동태죠.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다니까. B 플러스 PP형. 그 다음 문장은 그가 그 뭡니까? 자세히 들여다봤잖아요. 연구했죠. 됐습니까? 뭐를 연구했습니까? 먹이 연쇄죠. 됐습니까? 어디에? 이 섬에 있는 먹이 연쇄를. 아, 여기까지 가야 되네. 됐습니까? 그래서 he examined food chains 였죠. 먹이 연쇄니까. chains on Tatushi Island in the United States of Washingt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examined가 되면 inspected가 안 될 리가 없죠. 같은 말이니까. 그니까 그가 조사했다. He inspected food chains on Tatushi Island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자, 그가 뭐 했다? 관찰했다 이러고 있죠. 그가 관측했다. 봤단 말입니다. 봤는데 뭐? 다양성이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다양성이 감소되죠. 됐습니까? 다양성이 감소되는데 어떤 시기 동안이죠? 시기 동안. 시기는 시기인데 어떤 시기? 포식자의 숫자가 뭐하는 시기 동안? 증가하는, 감소하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감소되죠. 포식자의 수가 어떻게 되면? 감소하면이었죠. 됐습니까? 다양성이 줄어든다. 포식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가 줄어들면 아 좋다, 행복하다, 잘 산다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멸종되고 사라지는 종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 했죠. 의외의 결과가 발생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observed 했었죠. watched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that 뭐였습니까? diversity 였죠. diversity가 뭐 된다? 감소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시기 동안 during periods when the number of predators decreased. 됐습니까? 포식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 동안 다양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관측했다. 됐습니까? 그럼 periods가 되면 terms도 되죠. 그쵸? 맞습니까? term이 무슨 뜻도 있다 해서 용어란 뜻도 있지만 기간이란 뜻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during the periods, during the terms. 그 다음에 얘는 뭐하는 녀석이다? 관계부사죠. 기간은 기간인데 어떤 기간? 포식자의 숫자가 감소했던 기간. 어떤 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when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네. when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자리에 when이냐 아니면 that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올 자리라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a number of는 man이라 했어. 하지만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뭐의 머리 숫자, 숫자는 단수 취급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쓰는 말을 여기 쓴다 했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 못 알아들을까봐 이런 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 할 텐데요. 더 적은 또는 더 많은 누군가가 사냥할 때겠네요. 됐습니까? 어디 속에서? 생태계 속에서. 그래서 더 적은 또는 더 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뭐하게 된다? 있게 된다. 됐습니까? 어디 속에? 그 생태계 속에. 그래서 여기에 해석하면 달리 말하자면 이란 뜻의 in other words 였죠. in other words 언제 쓰는 거다? 한 번 더 쉽게 설명해주고 싶을 때. 됐습니까? In other words. 앞에 했던 이 말을 다시 설명하고 싶을 때. 그래서 아까 전에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적은 일 선택해야 되겠죠. 위에 거 다시 써야 되겠는데요? 연결되기 때문에. He observed 였어요. Observed that diversity. 감소되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줄어드니까 다양성도 감소됐어 를 다시 설명하자면 when fewer predators죠. 더 적은 포식자들이 사냥하게 됐을 때 그 어떤 체계 속에서 에코시스템이겠죠. 에코시스템 속에서 there were fewer other living things in the ecosystem too. 그래서 더 적은 프레데터가 어떤 생태계 속에 있으니까 다른 생명체들도 어떻게 됐다? 더 적게 있게 됐다. 됐습니까? increase가 아니죠. decrease. decrease가 감소되는 거니까 더 적은 더 적은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또 뭡니까? 용어가 새로운 용어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묶음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Is this a new term?에 대한 대답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다른 어떤 덩어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 Did you focus on one particular species죠? 그래서 당신은 뭐 했나요? 한 가지 특정한 종에만 집중해서 연구했나요? 한 가지 종만 들여다봤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Did he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됐습니까? 그 동물학자가 한 가지 종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까? 자, 이게 특정한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이란 말은 안 될 거고요. 이건 일반적이니까. 그 다음에 되겠죠. 안 되겠죠. 됐습니까? Particular, specific 같은 말이고요. General, ordinary는 반대되는 뜻입니다. 평범한이란 뜻이고요. Ordinary, 평범한. General, 일반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did the geologist focus on one particular species? 한 가지 종만 들여다봤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을 들여다봤나요? 했는데 특정한 종이 뭡니까? 보라색 해파리였나요? 그렇죠? 해파리를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됐답니다. 됐습니까? 뭘 깨닫게 됐냐? Purple sea stars were very important. Important 대신 쓸 수 있는 게 key란 뜻이죠. Key. 됐습니까? Was, were, a important key.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이 섬에서 홍합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사냥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purple sea stars가 뭐 했습니까? hunted 했단 말이죠. 그 말은 musels가 predator란 말이야? purple sea stars가 predator란 말이야? purple sea stars가 predator란 말이죠. 포식자, 잡아먹는 애들. 아, 그러면 이 단어도 했을 것 같다. predator의 반대말이 뭐냐면 prey입니다. prey, 먹잇감. 됐습니까? predator 반대말이 prey고요. 여기서 Purple Sea Stars가 Predator라면 Musels는 Prey라는 거. 됐습니까? 얘가 Prey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니네들 1시간 반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야 되겠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들어갔습니다.